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 이미 나와셔서 또 실없는 소리 하는 이 프로 보고 비웃고 계십니다. 아니요. 왜요? 좀 저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고 젊은 분도 그쵸? 많이 들어오자. 네, 많이 들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뭐 두리랜드 자유이용권 이런 것도 좀 광고로 들어오고. 네네, 그럼요. 뭐 두리랜드 자유이용권 저희 김 프로님 드려봐요. 어디 가겠어요? 허리 아파서. 네. 증시 분위기는 웃을 분위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김효진 연구위원 오시면 당장 내일 아침에 요거 잘 들어서 써먹어야 되는데 이런 정보보다는 네. 그래도 좀 잘 새겨들면 조금 먼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지식들 주시는 바람에 약간은 마음 편하기도 해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 마무리되는 줄 알았어요. 오늘은 달러 약세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다고. 네. 요즘 달러가 약세죠?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정확히는 5월 말 이후에 약세를 쭉 한 달 이상 이제 약보합일 때도 있었고 약세일 때도 있었고 이번 주에는 장중에, 그러니까 주중에 95포인트까지. 네. 이전에 코로나19가 한창 극성일 때 103까지 갔었거든요. 한 7% 되는 것 같은데요. 어우, 네. 맞네요. 약세를 훅 진행이 됐었는데, 제가 웬만하면 이제 주가를 안 보고 방송에 임하거든요. 왜요? 저도 사람이니까. 아. 주가가 막 이제 선물. 주가 왔다 갔다 하면. 네, 선물이 막 빠지기 시작하면은 약간. 뷰가 자꾸 흔들리기도 네, 하고. 오늘 좀 도움될 얘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들고, 특히 오늘 또 중국이 막판에 좀 많이 빠져가지고. 네. 시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빠지고 뭐 보니까 지금 선물들도 별로 분위기 안 좋은 것 같네요. 네. 일단 요럴 때가 좀 자료를, 전 또 경제를 보는 사람이니까 자료를 적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료를 오늘 이제 오전에 중국의 GDP가 발표가 됐잖아요. 네. 네. 최근에 중국의 지표들이 좋았어서 컨센서스보다 잘 나올 수도 있어. 2.5% 정도였었거든요. KB 전망보다도 아마 잘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3% 넘는 성장률을 기록을 하니까 서프라이즈죠. 네. 그리고 6월에 발표된 지표들은 뭐 소비니 뭐니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중국도 GDP를 전기비로도 발표를 하거든요. 이제 1분기에 한 10% 정도 깎아먹었어요. 네. 그러면은 산수로 하면은 2분기에 뭐 한 11% 정도 가면은 제자리거든요. 네. 중국은 1분기에 깎아먹은 것보다 2분기에 올라간 게 조금 더 많아요. 이 말인즉슨 정말로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 말은 한 6% 성장을 하는 그 분위기로? 거기까지, 그러니까 원래 성장해야 되는 원래 추세로는 못 갔는데 4Q까지는 간 거예요. 지난해 4분기에 경제 규모까지는. 아, 네, 그럼 약간 뭐 정부가 부양책 한 것도 알고 사람들이 뭐 소비도 하고 최근에 수입도 많이 하고 이제 이런 건 알겠는데 네. 우리가 그렇게 뭔가 되게 난리가 났던 것 같은데 GDP가 또 너무 잘 나왔네. 앞으로도 좀 좋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막 그 전망 수치를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만지고 이제 이러고 있다가 보면은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증시도 좀 화답해주면 사실은 그냥 그렇게 간단하진 않지만 속 편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쭉쭉쭉쭉 밀리고 좀 많이 밀려서 아마 차익 실현 매물이다. 이렇게 아마들 해석들을 좀 많이 하시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네. 네, 생각은 하는데 좀 허무하죠. 네. 그렇기도 하고 중국도 차익 실현이고. 네. 오늘 우리 증시도 뭐 생각해보면 차익 실현이고. 또 그렇고 뭐 중국 지수 빠진 거에 비하면은 그나마 낙폭은 좀 적었다고는 하지만 네. 네. 하락을 했으니 그렇군요. 힘이 좀 없죠. 뭐 그거야 뭐 달러 약세는 앞으로도 계속 가는 쪽입니까? 즉 달러 약세가 그 달러가 강세다 약세다 우리 그런 얘기를 자주 많이 듣기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왜 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일단은 달러가 만약에 미국보다 달러가 강세일 때 제가 한 달쯤 전에 달러 스마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미국 경제가 그냥 좋아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면 그런가 보다. 뭐 우리도 미국으로 수출 많이 하겠네. 그냥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면 네. 되는데 예. 보통 달러는 보통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경우에는
세계 경제가 아주 불안할 때, 이제 대공황이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강해져요. 네. 그래서 달러가 강할 때는, 강하다라는 거는 보통의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투자자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경제도 안 좋고, 그리고 돈들도 달러가 강하다라는 거는 달러를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주식으로 보면 이머징의 지수에 편입되어 있으니까 이제 한국과 같은 나라들은 팔고 다시 미국으로 이제 자금들이 빨아당겨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냐 약세냐 저희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달러가 약세다라는 거는 그러면 원달러가 내려간다는 얘기인가? 또 있죠. 또 그렇죠. 있는데 예. 미국에서 돈이 밖으로 풀릴 만한 환경입니다. 글로벌 경제에 대한 사람들이 되게 쪼그라들었던 마음도 조금 괜찮아지고 그리고 미국 사람, 미국의 자금 입장에서는 미국의 달러로 돈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통화가 약해지니까요. 뭐 중장기가 됐건 단타가 되었건 다른 나라 가서 투자하는 게 네, 투자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달러가 방향이 약세다, 강세다, 폭이 얼마다 이거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코멘트를 하죠. 네. 근데 최근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가 5월 말 이후에는 쭉 약세로 진행이 됐어요. 네. 그리고 최근 이번 주에는 6월 초 이후에 한 달여 만에 주중에 95포인트까지 내려오기도 했고요. 네. 배경으로는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있는지, 있었는지. 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건 그냥 과거에 대한 설명인 거고 이 배경이, 그러니까 달러 약세로 이끌어낸 힘이 계속된다면 달러가 계속 약세로 갈 것이고 네. 아니라면 다 왔나 보다라고 이제 좀 뭔가 생각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배경을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경제 지표가 계속 좋아요. 네. 오늘 중국의 GDP가 서프라이즈 난 이후에 중국 증시가 좀 빠져서 약간은 좀 엇박장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차익 실현과 되게 많이 올랐으니까 지표가 너무 잘 나왔으니까 이쯤에서 한번 털고 갈까봐. 중국 경제가 막 꼬꾸라질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매도가 나오는 건 정말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그래서 오늘과 같은 흐름도 그렇고 최근에 주가가 사실 경제 지표에 나오는 거 잘 나오는 거에 대비해서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계속해서 좀 좋은 쪽으로 지표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가고 거는 있다? 네, 그런 거는 이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달러 미국으로 다시 돈이 쫙 빨아들어지는 힘은 약화되고 있다라는 거를 뜻하죠. 경제 지표는 대부분 다 그냥 골고루 좋아요. 아니면 뭐 소비 아니면 뭐 생산 수출 뭐 이렇게 좀 나누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4월과 5월에는 주요국의 PMI나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거 아까 사람들이 서베이를 통해서 마음을 나타내는 심리. 지표들이 예. 막 V자로 이렇게 접어놓은 것처럼 좋아졌었어요. 이렇게 판단을 할 때 사람들의 기분이 좋아진 건 되게 좋은 일인데 기분이 10 좋아진다고 꼭 만 원을 더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구석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이라는 것은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니까 저게 되게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4월과 5월에는 마음만 좋아졌다라고 한다면 5월 중순 말 이후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설비 투자에 선행하는 기계 주문 같은 것들도 좋아졌고요. 네. 실제 사람들이 소비한 소매 판매 금액들도 미국이든 독일이든 한국이든 꽤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음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사람들이 지갑을 열어서 소비를 했고 그리고 기업들은 그거를 보고 아직 수요가 그렇게 탄력 굉장히 빠르게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네. 설비 투자 셧다운 했던 거 우리 다시 좀 발주 기계라도 좀 발주를 넣어 봄직한 타이밍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코로나 때문에 좀 두려워만 할 뿐이지 네. 할 건 다 한다는 뜻이겠네요. 전에 100을 했다면 100을 다 하진 않아요. 그런데 소비는 어떻게 그 100까지 올라오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각국 정부들이 돈을 되게 많이 소득 보전하는 이전 지출 성격의 정책들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충실히들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평소나 뭐 지금 상황이면 안 나가서 써야 되는데 네. 예전보다 돈이 오히려 더 생기니까 네. 주가도 많이 오르기도 했고 그거 쓸어 네. 나가자.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막아놓은 즉 줄여놓은 활동을 풀린 예산과 돈이
이 플러스 효과를 작용하면서 서로 상쇄시켜서 거의 코로나 없는 것 같은 정도의 소비 수준을 만들었다. 네. 이거 설명하시는군요. 네. 그 미국이 7월 말부터 해서 실업 수당에 이렇게 얹어서 줬던 금액들에 대한 조치를 더 이상 연장을 하지, 그러니까 뭐 극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당장 연장되기는 어려울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보조금 성격의 돈들은 고용 지표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소비도 좋아지고 있으니까 예. 좀 걷어들여지겠죠. 그래서 소비가 좋아지는 폭은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리와 관련된 지표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에서의 소비 그리고 일본의 기계 주문 같은 약간은 다양한 지표들에서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더 이상 그러면 내가 달러가 부족하지 않아도 달러를 막 쟁겨놔서 위험에 대비해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 돈을 좀 단기라도 좀 굴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람들한테 이제 하게 만드는 부분이 경기 회복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네. 네. 두 번째는 유럽하고 미국하고 코로나 현황이 굉장히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3월, 4월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유럽이 더 난리였죠. 네. 유럽의 이탈리아, 뭐 스페인, 뭐 독일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감염자 그리고 안타깝지만 굉장히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 최근에 단적으로 독일의 일별 신규 코로나 그 감염자 수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 감염자 수를 그리면 3, 4월에는 둘 다 굉장히 높게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100명 단위, 그러니까 300명, 일간 여전히 많은 네, 숫자이긴 예. 하지만 예전에 일별로 막 몇만 명씩 나왔던 거에 대해 꽤 내려왔다는 100분의 1로 내려왔죠. 이제 100분의 1로 쭉 내려온 상황이고 5월 중순 이후에 경제활동을 재개했고 국경을 열은 국가들도 꽤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 유럽 저거 너무 섣불리 여는 거 아니야? 국경까지 열어? 라고 우려스러운 시각들도 있었는데 유럽은 꽤나 잘 그래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별로 해서 최근에 6만 명 정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게 외환시장으로 따지자면 만약에 사람들이 그래도 미국이 위험하니까 이거는 글로벌 다시 재침체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안 좋아도 달러가 다시 강세로 갔을 거예요. 음흠, 네.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게 미국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유럽이나 중국을 보면 또 괜찮네. 예. 그러면 경기의 회복 속도는 좀 느려질 수는 있지만 다시 꺾이는 것까지는 아니구나. 라고 사람들이 계산을 할 때 달러가 약세가 나타난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수치는 아직은 변함이 없습니까? 달러 네. 인덱스는? 네. 네, 변함이 없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그래서 미국마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전되면 더 더군다나 이제 달러가 더 약세로 저는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사람들이 코로나가 늘어나는 거는 다시 늘어나는 거는 심상치는 않지만 다시 3월과 4월에 벌어졌던 혼란을 생각하진 않고 있다라는 걸로 저희가 이제 해석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7월 이후에 미국의 코로나 그 확산 상황에 대한 예측도 여기 여전히 들어가 있긴 할 텐데 사실은 예측들은 많이 하시는데 뭐 일별로 워낙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 그걸 예. 이제 보면서 외환시장도 많이 반영을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뭐 거의 7만 명까지 네. 올라갔다가 몇백 명 수준으로 그러니까 뭐 6만 5천 명, 6만 2천 명 이렇게 다시 조금 줄어드는 듯한 모습들이 네. 이제 나타나고 있고 미국은 이제 한국과 달리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이번 주 초반부터 해서 이제 마스크를 우리도 쓰자라는 좀 인식의 전환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래도 한번 조금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분들 마스크 쓰게 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 민족성이 다양해요. 네. 게다가 또 하나 코로나 관련해서 오늘 코로나 관련 데이터를 제가 좀 쭉 업데이트를 드리게 되는데 아무도 안 걸리고 아무도 이 병 때문에 안 죽으면 가장 좋겠죠. 그런데 이 경제 그냥 냉정하게 경제만 놓고 보자면은 락다운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2분기 GDP 데이터 중국은 서프라이즈 나왔지만 미국은 뭐 마이너스 20%다 30%다 아니다 뭐 40%다 이렇게 막 듣도 보도 못한 숫자가 나오는 게 다 자 2, 3주 동안 아무도 돌아다니지 마 이제 이래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게 하루가 늘어날수록 GDP 꺾이는 폭이 너무 크고 그때는 정말 소비를
극단적으로 안 하니까 네. 공포 때문이 아니라 그냥 못 하니까. 네네. 아. 그래서 정말로 이 경제에는 락다운을 하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데 최근에 각국의 스탠스도 그렇고 쭉 보면 사망자 수에 더 락다운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감염도 많이 되고 사망자 치명률도 같이 높아진다라고 하면 락다운을 해 경제야 어찌 됐든지 간에 사람을 살리고 봐야 되니까 락다운을 해야죠. 그런데 최근에 아마 감염자 수 데이터는 많이 봐도 사망자 수 데이터는 이제 열심히 안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그게 더 중요한 데이터인데 네 감염자 수는 계속 늘어요. 특히 미국도 늘어나지만 인디아 같이 인구가 네. 많은 국가들에서 여전히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주구장창은 한 일별로 2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쭉 늘어나는데 다행히도 사망자 수는 일별로 5월 중순 이후에 2만 명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활동 재개한 이후에 사망자 수가 조금 다시 늘어나는 듯 하는데 이 감염자 수가 늘어난 거에 대비하면 훨씬 조금 그나마 좀 안정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그나마 컨트롤 가능한 수준의 대처는 한다는 네. 뜻이고 예. 그 말은 이 정도 상황만 유지되면 감염자가 좀 늘어나더라도 갑자기 락다운을 해야 될 상황까지는 네. 안 올 것 같다는 이제 일각에서는 감염자가 늘고 후행적으로 사망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망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우리 여전히 되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네. 라는 경고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 되게 일견 당연한 이야기이죠. 하지만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난 다음에 지금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도 이 사망자 수가 그래도 2만 명 가까이 유지라도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락다운을 할 가능성은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버무려지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로도 돈이 그래도 약간씩은 풀려나는 기미가 나타나고 그게 환율로 돌아오면 달러 약세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최근에 달러가 약세 갔던 배경은 백신이에요. 예. 사실 코로나19가 나온 이후에 제가 백신 얘기를 거의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겠어요. 언제 나올지 안 나올지 빨리 나올지 못 나올지. 네, 그리고 이제 저도 뉴스를 많이 열심히 보는데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140개 정도가 프로젝트로 동시에 네, 추진이 되고 예. 있고 올 가을 안에 뭐 삼상으로 가는 것들이 뭐 한 네다섯 개는 된다라고 하니 이전보다 왜냐면 또 2, 3월부터 연구에 들어갔으니까 돈도 되게 많이 지원도 해줬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으시다 보니 빠르면은 가을에도 나올 수 있어. 그건 좀 이르지 않을까? 뭐 올 겨울 아니면 내년 봄 정도에는 그래도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하니까 네, 예.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한데 그거는 뉴스를 그냥 좀 더 봐야 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약간 오락가락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가 지금 달러의 약세로 그리고 특히 달러 약세, 유로화 강세 로 진행이 되게 한 배경이고요. 요즘 경기 지표 괜찮고 주가도 괜찮은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다 엮여 있죠. 경제 지표들 잘 나오고 있고 사망자 수는 통제되고 네. 있고 백신도 기대감이 남아 있고. 네. 요 세 가지가 뭐 7월 말 8월 초까지만 본다고 해도 상황이 이렇게 확 변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 속도도 조금은 뭐 둔화될 테고 하지만 경제가 다시 꼬꾸라지지는 않을 테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코로나 감염자 수는 계속해서 체크를 해야 되겠지만 유럽이 생각보다 좀 잘 컨트롤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에서 좀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는 코로나도 부디 조금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그리고 그런 추세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백신 관련해서도 이게 한 번에 자 이제 끝났습니다 그걸 기대하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기업별로 오늘은 A사 내일은 B사가 이랬다 아니라더라 이 산이 아니다 저 산이 아니다 이렇게 안 좋은 소식들도 있겠지만 좋은 네. 소식들이 이제부터는 조금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달러가 여기서 막 90, 뭐 80몇 이렇게 쭉쭉쭉쭉 밀고 내려가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달러가 약세, 그리고 원화도 강세, 유로화 강세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은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약세, 달러 약세의 배경이고 지금까지 네. 진행되어 온 이유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는 옛날에 말씀드렸던 거에 복습 플러스
최근의 현황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정책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매주 나와서 경제지표 이야기를 막 하잖아요. 근데 투자하시는데 당장 도움이 되실 만한 것들도 있고 그런가 보다라고 하고 이제 넘어가실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거는 투자에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지금 투자자들이 이거 변곡점 오나? 라고 하는 걱정을 꽤 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많이 올랐으니까 변곡점이 올 때가 됐어라고 하면 그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네. 오로지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네. 근데 거기에 하필 또 다른 악재들까지 겹치면 그건 더 영향을 주는 건데 마음 변하는 거는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거 말고 다른 건 있느냐 없느냐를 살피는 건 아주 중요한 스텝이죠. 그런 면에서 별로 악재는 안 보이는데요? 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어요. 네네네, 맞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경제지표 이야기를 나오면 사실은 아무리 빨리 나오는 경제지표도 과거잖아요. 네. 물론 기업 데이터도 그렇게 따지면 이제 과거의 것이긴 하지만 그렇죠. 주가는 항상 이제 미래를 보면서 투자를 하고 미래의 이익을 땡겨와서 뭐 밸류에이션을 하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적정 주가도 매기고 그래서 사실 궁금한 건 지금까지 이랬습니다 보다는 앞으로는 어떨까요? 네. 물론 백신 이야기는 앞으로도 뭐 기대감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주셨으나 지표들이 어떨까의 문제인데 그거는 락다운만 안 하면 괜찮아요? 네. 뭐 이 정도? 네. 그래서 이제 경제지표는 과거의 거니까 약간 들을 때는 뭔가 그럴듯한 것 같은데 이미 반영되어 있으면 약간 힘이 빠지기도 하는 것 같고 예. 최근에 또 코로나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별로 그냥 나오니까 이건 현재에 그냥 다이렉트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경제지표가 과거의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코로나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의 미래, 당장 내일 아니면 한 달 후 내년 경제가 되었건 주식시장이 되었건 금융시장이 되었건 뭐가 가장 중요할까? 바로 그 궁금증, 그 질문은 잠깐 쉬었다가 듣겠습니다. 인류는 지금 거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붕괴될 것인가? 더 번영할 것인가? 노벨 경제학 수상자 폴 크루그만, 토마스 프리드만, 최백은 세계의 석학들이 예측하는 자본주의와 경제의 미래. 기본소득, AI, 빅데이터, 코로나19 우리가 직면한 미래에 대한 질문들의 명쾌한 해답. 거대한 분기점. 당신의 투자에 거대한 영감을 줄 거대한 분기점.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한스미디어. 숫자에 내러티브를 더한 스토리텔러가 되라. SK 최태원 회장이 그룹 사장단에게 강력 추천한 필독서. 기업 가치를 올리려면 재무제표의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 가치 평가의 최고권이자 다모다란 교수의 세계적 베스트셀러 내러티브 앤 넘버스. 2020년 여름 투자와 경영을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할 책. 지금 서점에서 내러티브 앤 넘버스를 만나세요. 한빛 비즈. 네, KB증권 김효진 연구위원과 함께 앞으로 한 달 후, 두 달 후 그때 경제 지표는 어떨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까? 왜냐하면 그게 투자에는 더 중요하니까 그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하고 있었죠. 절묘한 예. 타이밍에. 네. 그래서 그러면 미래에는 어떤 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백신이 정말로 간절하긴 해요. 그리고 그렇죠? 그게 예. 언제 나오느냐. 또 이 기온이 북반구가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네. 또 2차 유행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경고들도 많이 하는데 네. 그럼 빨리 기온이 떨어지기 전에 백신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거는 사실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만약 안 나온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는 선물을 못 받는다면 우리가 그러면 다시 이제 3월 달 뭐 이런 상황으로 그 코로나 상황은 그때가 될 텐데 그러나 뭐 의료진들은 이제는 좀 뭔가 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리 당황하지는 않을 수 있는 그러나 사람들은 두려워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났는가를 생각해 보면 열심히 돈 풀고 중앙은행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패닉이 풀리고 반등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 하반기에 백신이 안 나오더라도 그 정책이 계속 잘 유지만 되고 또 한 번의 뭐 보조금이나 혹은
재난지원금 지급되고 하면 굳이 한 번 하고 두 번은 안 할 이유는 없을 테니까 그럼 또 뭐 그냥 돈 풀고 하면 별일 없이 지나가지 않을까? 그러라고 돈 푸는 거고 돈 푸니까 뭐 코로나는 안 사라져도 경제 지표는 다시 좋아지더라 라는 생각을 하면 좀 위험한가요? IMF에서도 비슷한 추정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연내 백신 개발이 안 될 경우에 그러니까 가을 이전에 얼마 별로 남지 않았잖아요. 백신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백신 개발이 안 됐는데 2차 유행이 올 경우 네. 아니면 사실 2차 유행이 1918년도에 그랬다고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름 되면 괜찮아진다고 해도 여름에 네. 괜찮아지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2차 유행이 안 올 경우, 안 오고 그냥 지금 수준이 유지될 경우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고 네. 최악의 경우가 이제 백신 없이 2차 유행을 맞이할 경우 이제 이고 가능성이 막 엄청 낮다라고 보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있겠죠. 네, 그럴 네.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올해 겪었던 거의 한 절반 정도의 충격일 거다. 그리고 상반기에 겪었던. 네. 예. 그리고 이제 더블 딥의 모양의 경기 모양이 갈 수는 있는데 더블 딥일 때 중요한 건 오른쪽인 거죠. 오른쪽 어깨가 더 무거운 건지 네. 왼쪽 어깨가 더 무거운 건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네. 하여튼 두 번째 거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IMF에서는 IMF에서도 OECD에서도 오른쪽 어깨가 그래도 좀 더 무거울 거, 더 이전 저점보다는 더 내려갈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다. 그럼 회복 시점이 내년에서 내후년으로 이제 미뤄지는 거지. 네. 경제가 다시 한번 어려움은 겪겠지만 뭐 공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럼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안 나오고 다시 재유행은 하는데도 잠깐 절지 어떨지 모르지만 다시 올라간다는 것의 근거는 제가 질문드렸던 정부의 정책, 네. 돈 풀고 네. 통화 정책 쓰고 또 한 번 뭐 그걸로 경제는 글쎄 얼마나 갈지는 몰라도 그거 꽤 약효 괜찮더라 하는 그 기대감인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그러면 정책이 어떤 정책이 나와야 네. 코로나, 백신 이런 거를 빼고도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건가? 예. 그런 정책이 나왔는가? 음흠.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요. 네. 제가 한 두 달 전인가? 언젠지 잘 모르겠는데 1930년대 미국의 뉴딜 이야기를 한번 쭉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짧게 복습을 해드리면 1930년대 미국이 대공황을 겪고 나서 경제를 되살리려고 뉴딜이라는 정책을 했어요. 최근에 아마 신문지상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뉴딜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1930년대 진행됐던 뉴딜은 1차와 2차, 그러니까 전기하고 후기로 나누더라고요. 네. 경제사학자분들이 예. 이제 그렇게 나누시는데 한 전기는 한 1, 2년밖에 안 되고요. 후기는 7, 8년으로 묶여요. 그러니까 5년, 5년 이런 게 네, 아니고요. 네, 예. 그런데 왜 그 시점에서 나눠지냐면 전기는 별로 성공했다는 평가를 못 받았어요. 더 혼란만 가중시켰다. 전기의 뉴딜은? 네. 네. 후기로 가니까 이제 좀 경제를 회복시키는 힘을 얻었다. 경제로 인해서 우리가 좀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좀 회복됐다라는 네, 예. 평가를 받는데 전기에는 어떤 정책을 했고 후기에는 어떤 정책을 했을까? 지금 우리는 어떤 정책을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저는 지금 굳이 따지면 전기 뉴딜에서 후기 뉴딜로 들어오는 정책들이 이제 발표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 뉴딜을 보통 3R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뉴딜은 3단계, 기간으로 보면 전기하고 후기이고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단계가 구호. 그러니까 사람들 구제물품을 네, 막 네. 약도 예. 나눠주고 그땐 약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코로나로 따지면 약도 나눠주고 검사도 하고 소득 보전도 해주고 네, 네. 그게 구호 정책이에요. 사람들이 경제활동이나 의료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네. 게 이제 구호활동이고 두 번째 단계가 회복이에요. 리커버리. 네.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회복. 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개혁. 그래서 이 3R이다. 개혁은 뭔가요? 개혁은 오늘 이야기는 안 드리게 됐고 제도의 개혁, 법률의 개혁 다 끝나고 나서? 네. 공항 끝나고 나서? 네,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부여를 하는 것 네네. 같고요. 예, 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회복이에요.
지금까지 경제가 다 회복, 경제가 회복됐다고 하지 않았냐. 중국이 원래 금액으로 돌아갔다고 하지 않았냐. 그럼 지금까지 정책을 잘 한 것이 아니냐. 잘 했죠. 네. 그런데 정책의 성격에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정책은 마이너스가 너무 크게 났으니까 이걸 메우는 정책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일터에 못 나가서 월급이 빵이 되면 원래 100만 원 벌던 사람한테 한 30만 원이나 50만 원 정도를 보전을 해주면서 요만큼의 돈으로 일단 생계를 꾸려봐라. 네. 라고 했던 정책들이 지금까지의 정책이었고 꽤나 효과적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소매 네. 판매들이 올라온 걸 보면.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물론 정부는 지원을 각가지로 하겠지만 돈을 계속 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정부가 1원을 쓸 때는 1원이 어딘가에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또 생산이 되고 그 사람들이 월급을 받아서 소비를 하고 선순환이 일어나면서 1.1원이 되기를 원하면서 네. 늘 돈을 쓰는데 예. 이게 1원이 0.9원이 되고 0.8원이 되고 그런 효과들이 이전 지출로만 그렇게 메우기식만 정책만 하다 보면 결과가 그렇거든요. 나눠준 돈조차 다 안 쓰면 그런 일이 벌어지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이게 그냥 쓰고 땡! 끝나면 뭐 그러면 그냥 그저 딱 나눠준 정도만의 경제효과 네. 그래서 여기서 이게 정말로 선순환으로 가려면은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들이 나와야지 돼요. 그게 1930년대 했던 것들은 후버댐 건설이었고 네. 일자리 연방청이라는 곳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약간은 강제로 필요가 굳이 없어도 뽑아서 여러 가지 학교 짓고 도로 짓고 댐 짓고 우리가 딱 생각하는 인프라 사업들을 합니다. 그거라도 해야 댐이라도 지어야 또 시멘트 업자는 시멘트 캐러 갈 거고 네. 또 내미콘 업자는 운전할 네. 거고 일을 시킨다는 건 뭔가 생산이 유발되는 그런 일이죠. 네. 나와서 줄넘기 하세요 이런 일 아니라.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뉴딜이 한 10년 동안에 한 100만 원 정도, 100억 정도의 예산을 썼다. 라고 한다면 전체에서 항목별로 가장 큰 예산을 쓴 부분이 바로 일자리 고용과 관련된 일자리 연방청에서 쓴 돈이 가장 많아요. 예. 그래서 결국 뉴딜은 지금 거의 80년, 90년 가까이가 됐는데도 우리가 지금까지 회자할 정도로 그래도 나름 초기의 성과를 거둔 정책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프라가 약간 정부가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하는 그 예. 당시에는 기술이 되게 앞서서 있는 그런 부분에 투자를 늘리고 사람들을 뽑아서 쓰기 시작해야 경제가 정말로 회복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번 주에 발표한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 또 그렇고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7천억 달러를 들여서 우리도 그린 뉴딜을 하겠다. 네. 그리고 독일도 우린 그린 딜을 하겠다. 그래서 중심은 예전에는 우리가 딱 생각하는 간 SOC 관련된 인프라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뭐 데이터, 뭐 기후,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쪽에 4차 산업 혁명이랄까요? 뭐 이제 그런 쪽과 관련된 것들로 중심축이 이동했지만 지금까지 정부 각국 정부가 한 것은 그러면 가구당 얼마, 개인당 얼마 네. 이렇게 해서 돈을 그냥 이렇게 뿌려주는 정책들 지금까지는 그랬고 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럼 5년 동안 어떻게 하겠다 어느 부분을 육성을 해서 쭉 밀고 나가서 몇 명을 뽑겠다 지금 뭐 각종 그래서 종목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을 거긴 한데 제가 그냥 종목 빼고 이렇게 1930년대랑 더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2차 재유행이 올 수도 있고 경제를 생각하면 좀 사실 깝깝하죠 네, 깝깝한데 이런 정책들이 나타나는 게 당장 오늘의 투자나 올해의 GDP에 영향이 별로 없죠. 왜냐하면 5년간 추진되면 5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그냥 산수하면 5분의 1이고. 그래서 방향은 뭐 옳다고 볼 수 있을 듯한데 네. 이거 굳이 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 살려야 되는 긴급한 뉴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댐은 필요 없지만 일자리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댐 만들자 해서 달려간 것이라 그런 긴급하게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러나 물론 줄넘기 100번 하면 돈 드릴게요 하는 것도 돈 주는 명분일 수는 있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그래도 억지로라도 뭔가 돌아갈 만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빨리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정부의 1차 숙제일 건데 여기저기 들리는 이야기들을 보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다시 하는 것처럼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네네. 필요는 하지만 긴급 뭐 갖고 오라고 했더니 이걸 갖고 온 건가?
아니면 또 나온다는 건가? 이걸 왜 나왔지?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뭐 몰라서 그런 생각 드는 거죠. 뭐 딱히 정부에서 발표하는 문건들을 보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어쩐다는 것인가.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네. 다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보통은 새로운 것이 없게 느껴지기도 하죠. 네. 그런데 그러면 한 달 전, 두 달 전에 나왔던 문건들은 그냥 개인에게 얼마를 하겠다, 실업자에게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게 사실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직접적으로 느껴질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뉴딜에도 구호에 굉장히 집중을 했는데 약간 정말로 되게 나쁘게 얘기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었던 것 같아요. 구호는? 네. 그리고 구호를 가지고는 경제가 꺼지는 거를 100 꺼질 거를 한 70 꺼지게 할 수는 있는데 이거를 0으로 이렇게 밀어 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래서 네. 정책의 전환이 싹 이루어진 것이 그러면 지금 당장 효과가 좀 적어 보이더라도 아니면 이게 정말 효율적인 건가? 네. 라고 그때도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좀 뽑았을 수 있는 곳에 돈을 좀 대주고 산업을 일으키고 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높은 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과거에도? 제가, 네. 그래서 제가 뭐 미국의 정책이 되게 좋은 정책이다. 한국의 정책이 막 되게 손꼽아 기다렸던 게 나았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올 걸로 예정이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미국의 정책과 한국의 정책과 유럽의 정책이 비슷하죠? 예, 결이 다 비슷해요. 결이 다 비슷해요.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경부고속도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면 야, 저거 필요가 있겠어? 부터 시작해서 다양하지만 내일부터 착공하면 일자리는 내일부터 바로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생산 유발 효과도 있고 한밭집도 옆에 생기고 그런데 5G 내지는 뭐 6G 혹은 뭐 수소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먼저 움직여야 거기에 보조금이 들어가지 보조금 준다고 그냥 보조금만 낼름 따먹는 거면 의미 없는 짓이고 진짜 기업들도 움직여야 되는데 기업들은 정부가 보조금 준다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보조금 준다고 움직이는 산업이면 그 산업도 이상한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게 과연 잘 되면 참 좋은데 안 그래도 하려고 했는데 정부가 보조금까지 줍니까? 바로 하죠? 이런 거면 참 좋은데 네. 그게 이것저것 생각할 게 참 많은 산업이라 장기적으로는 가야 하고 가야 하려면 정부가 푸시는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이 사태에 경기 살리는 정책으로 그게 맞나? 즉 환자가 병원에 실려와서 이제 출혈은 멈추고 이제부터는 뭔가 좀 회복 좀 해야 되는데 회복 어떻게 시킬 겁니까? 라고 했더니 대학원 진학시켜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는 느낌이라서 대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경기를 살리는 정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알고 뭐 그러니까 여기에 얽힌 뭔가 고리를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공교롭게도 미국 유럽 다 그렇게 하니까 왜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각국 정부가 이제 1만 원을 지출했을 때 얼마만의 효과가 있는지를 재정 승수라고 하거든요. 만 원을 냈을 때 이게 2만 원으로 돌아오는지 네. 5천 원으로 돌아오는지 5천 원으로 돌아오면 재정 승수 0.5 2만 원으로 들어오면 재정 승수 2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뭐가 제일 높다 뭐는 되게 안 좋은 정책이고 네. 뭐는 되게 좋은 정책이고 이 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공식이 없어요. 그렇죠. 뭐 대부분의 경제가 공식이 현실에서는 공식이 없긴 한데 다른 부분보다도 제가 본 것 중에서는 덜 모아져 있어요. 의견이 덜 모아져 있는데 이거는 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한계 상황에 처해 있는 개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지원을 해주거나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에요. 네. 그런데 더 재정 승수가 큰 곳에 그러니까 돈을 쓰는 물론 정부하고 기업하고는 똑같이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죠. 네. 효율 좋은 것만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정부의 장부를 놓고 봤을 때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원해주는 건 이전 지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프라 투자 같은 것들이 있고 네. 뭐가 있고 뭐 교육 사업 있고 되게 다양한 항목들이 있는데 이전 지출이 승수가 제일 낮아요.
그렇겠죠. 예, 승수가 제일 낮고. 심지어 주머니에 넣고 안 써버리면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투자 관련된 것들이 가장 승수가 높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정책이 다 좋아요. 이제 막 우리 자 푸른 미래로 달려갑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게 아니라 방향이 재정 승수가 조금은 낮은 곳에서 그나마 좀 높다고. 이제 높기는 많이 높죠, 사실은. 되기만 하면. 네. 없었던 수소도 하고 하니까. 네, 네. 높은 쪽으로 알려져 있는 곳들로 정책이 이렇게 전환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가 그래도 좀 가시권이라 그래야지나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라는 감도 잡힌 거고요. 맨 처음에 이제 급급했으니까 모두 다. 아, 소멸은 시간 문제라는 전제로. 네. 그렇기도 했고 지금은 봐선 되게 추상적이지만 일단 점을 하나 찍고 가는 것과 그냥 열심히 가는 것과는 좀 다르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경제가 다시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구심점이랄까요? 그런 것들은 저쪽이구나를 알려줬다는 데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게, 또 뭐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다시 토목SOC를 하면 기업들이 그럼 자 이제 저게 방향인가 보다 하고 해서 투자를 거기로 할까 생각해보면 또 그조차 아니니까. 그렇지도 않고 균형 발전은 되게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인데 될 것 같은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알겠습니다. 주식만 봐서 그렇지. 그런 것들이 역시 앞으로도 경기를 살려낼 수 있는 좋은 요인이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분류해서 보신다는 말씀이죠? 네. 되게 의미 있는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네. 알겠어요. 그럼 오늘은 지금 나스닥 선물 떨어지는 거 말고는 별로 뭐 크게 지표나 혹은 주변 분위기로서는 큰 마음에 걸리는 건 없습니다. 라는 정도로 다 정리가 되네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데이터를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끌어가려고 했었는데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정책의 여력이 적죠. 정책의 여력이 적고 브라질이나 인디아 같은 국가들은 코로나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도 되게 불안한 움직임이고요. 네. 그래서 신흥국이 이번 사태를 무사히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가 사실은 정말 자신 있냐, 괜찮냐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고민하게 만드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데이터를 좀 확인을 해봤냐면 그러면 이 신흥국이 경제가 되게 안 좋고 이게 자금 유출로까지 이어지고 뭔가 금융 시스템이건 경제건 위기가 온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지표들 움직이겠지만 외환 보유액이 줄어드는 게 대부분 초기에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투자자들이 먼저 빠져나가니까. 네, 돈이 빠져나가니까 환율을 방어하고 안정적으로 끌어나가기 위해서 외환 보유액을 이제 쓰고 그러면서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국가별로 쭉 2월에 외환 보유액하고 지금 가장 최근에 5월이나 6월에 외환 보유액을 비교를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래도 좀 줄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국을 제외, 중국이 너무 혼자 외환 보유액이 많으니까 중국을 빼고 대부분 다 다른 발표가 되는 국가들을 다 더해서 보니 외환 보유액이 2월 대비해서 5월 기준으로 하면은 1.5%밖에 줄지 않았더라고요. 이 1.5%가 줄었다라고 하면 그냥 변화가 없었다라. 월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폭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 안 빠져나갔거나 빠져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이게 외환 보유액을 막 써가면서 국가들이 뭔가 되게 다급하게 막아야 되는 상황은 그거보다는 좀 낮은 단계였구나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브라질, 인디아, 뭐 멕시코 이렇게 유가가 급변동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출렁이면서 코로나 감염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환율이 좀 부진했던 그러니까 통화 가치가 약세로 갔던 이 국가들도 외환 보유액이 오히려 조금 늘은 국가들도 있고요. 터키나 아르헨티나 이렇게 이미 구제금융 단계에 접어든 국가들을 제외하면 외환 보유액에 큰 변화가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신흥국은 확실히 정책 여력도 작고 의료 시스템도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좀 리스크 높은 게 무엇이냐 신흥국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외환 보유액 같은 데이터들을 보면 이게 리스크가 막 이번 달 다음 달 확확확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도 좀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미국이 달러를 푼 효과가 사실은 거기서 발휘되는 거네요.
통화 수합 체결하거나 뭐 FIMA라고 해서 국채 담보로 해서 유동성 공급해주는 정책들에서 돈을 그렇게 사실 되게 많이 가져가진 않았거든요, 국가들이. 네, 예. 근데 그런 뭐 세이프 넷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해놨던 것들이 효과가 그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당장 급하게 빼야 될 일 없다면 뭐 네. 그런 거 만들어 환경이 중요한 거겠죠. 네. 전반적으로는 다 경제 지표들 잘 나오고 있고 이건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사망자 수 통제는 불안불안합니다만 뭐 특별한 뉴스가 아니란 그 정도는 컨트롤되고 있는 것 같고 백신 개발은 뉴스가 좀 자주 너무 자주 나오는 게 문제이긴 한데 신뢰를 떨어뜨리긴 하나 역시 기대감은 남아 있고 전반적으로는 각국의 뉴딜 정책들 뭐 괜찮은 방향인 것 같다고 보시네요. 그렇기도 하고 걱정스러웠던 제3세계 신흥국들도 생각만큼 위험하지는 않다. 그들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되게 어렵고 위험할 수는 있으나 그게 국제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사건으로 번지는 조짐은 아직은 안 보인다. 그렇다면 주가가 좀 내리네요 라고 하면 그건 그냥 사람들이 너무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 따른 경계감 그 정도지 다른 변수는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라는 뜻이네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셔도 된답니다. 물론 가장 큰 악재가 그동안 많이 올랐다는 게 가장 큰 악재라는 또 증시 경험도 있긴 한데요. 혹시 좀 다른 거 봐야 되나 싶은데 아직은 그렇다는 거고 미국이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제 생각엔 2차 유행이 오면 올 수도 있겠죠. 그거야 코로나 바이러스 맘이지 우리 맘은 아니니까. 그거가 상반기 때처럼 전광석화 일사천리로 잘 될 수 없는 변수 혹시 없습니까? 국회의원들의 휴가 내지는 대선을 앞두고 뭔가 양당 간의 불협화음 괜찮을까요? 그런 건 뭐 걸리는 건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말하면 되겠는데 경제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막 정책 막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네. 결국은 재정 지출을 얼마 하느냐가 중요하죠. 근데 예. 경제에도 그렇고 금융시장에도 그렇고 정책이 두 개잖아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재정정책은 뭐 상원에서 찍고 또 하원에서 찍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사실은 모여서 땅땅땅 하기가 어려운데 네. 스피드는 정말 통화정책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이번에도 이번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거를 앞두고 혹은 이제 다른 이견들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네. 재정정책이 올해 초만큼 그렇게 스피디하게 나오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통화정책은 만약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여차하게 좀 정말로 암울하다라고 하면 또 한번 정말로 스피디하게 나오지 않을까. 네, 많이 총알을 많이 쓰긴 했는데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도 하고요. 혹시 주도주가 바뀔 것 같은 기는 하세요? 이건 뭐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좀 여쭈려고 하는 건데 요즘 증시에서는 증시 변곡점이라 내려갈 거야 라는 분도 있고 네. 그런 게 어딨어 계속 가는 게 가는 거지 라는 분도 있고 또 가기는 가더라도 주도주는 바뀔 거다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각각의 뭐 의견도 일리도 있고 또 갸웃거려지는 부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느 쪽에 어떤 이유로 조금 힘을 실으십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만약에 8월의 주가 수익률 월간 뭐 한 보름 이렇게 주가 수익률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표들도 잘 나오고 특히 중국이 뭐 예전으로 돌아갔다고 하니 네. 관련돼서 되게 기술주에 비해서는 기술주 쏠림이 또 많이 심해져 있다고 걱정들도 많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곳들에 자금이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장 심리로? 예.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죠. 혼자만 막 주구장창 가는 건 없으니까요. 그게 좋지도 않고요. 그래서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주도주는 안 변한다고 생각을 하고 주도주는 안 변한다? 예, 안 변한다 생각하고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한국판 뉴딜이 되었건 미국의 이제 그린 뉴딜이 되었건 구심점이 우리가 지금 좋은 주식들에 이렇게 갔다가 매치를 시킬 수 있는 보통 그런 정책들을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맞춰준 것 같은 생각까지 들어요. 근데 이제 정부도 뭔가 될 것 같은 거를 좀 육성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게 뭐 중장기적으로 또 경제에 대해서 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판단을 했으니까 그런 정책을 내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스마트하고 맞는다면 정말 기분 좋겠네요. 네, 그럼 너무 좋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관련 주식들이 많이 올라왔던 거고 네. 앞으로 정부 정책들도 그쪽으로 더 이제 힘을 실는 쪽이라면 주도주가 코로나가 이제 정말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사라지면서 좀 쏠림이 이렇게 분산되는 확산되는 현상들은 나타날 수 있지만 갑자기 이렇게 뭐 특정 섹터를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 A 섹터가 A 섹터가 주도주였는데 B 섹터가 막 1년 동안 얘를 아웃퍼폼하고 됐어요. 그러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언택트 트렌드는 그냥 꼭 코로나 아니더라도 네. 계속 주도가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네요. 코로나 이전에도 주도했죠. 네. 하기야 뭐. 네. 자, 오늘은 KB증권의 김효진 연구위원과 함께 저는 되게 돈 되는 얘기 한 것 같은데요. 목요일 최근 딜 페이지 2를 진행해 봤습니다. 김 연구위원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